아빠 아침에 내가 닦았어. 아니 이제 아빠 관리했겠니? 안 나. 아니 안 되시면 여기도 그럼. 아빠 있잖아 에어컨 진짜 딱 한 번만 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밖에서 들어와 안녕. 문 열고? 아니 띵동하면 내가 열어줄게. 똑똑해. 여기부터 소개해줘야 되나?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집 소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안녕 우리 집들이 온 걸 환영해. 여기가 중문인데 우리 집 중문이 참 이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인데 열면 잘 들리지?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엄마 이거 진짜 신기해. 근데 이렇게 닫으면 안 들리지? 오, 하나도 안 들려. 대박이지? 진짜 신기하다. 방음 진짜 잘 돼 여기. 신발장이 진짜 넓고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가지고 참 아주 좋아. 요라고 해야겠지? 응. 좋습니다. 이렇게 신발장도 공간도 되게 많고 근데 제 신발은 되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강릉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신발은 없고 저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바통 터치. 그리고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이게 참 귀엽지 않아요? 귀엽죠? 처음에는 아빠가 이거 보고 뭐냐고 좀 욕했는데 귀엽죠? 끄덕끄덕해 카메라로. 자 이제 초대해줄게. 화장실부터 보여줄까? 오케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문도 아주 이쁘죠? 화장실은 그냥 여기는 오빠랑 저만 쓰는 화장실인데 별 거 없어요. 그냥 정말 평범한 화장실. 그냥 아주 평범한 욕실이 있는 화장실인데 그냥 아주 평범해 이렇게. 일단 근데 방 보여주기 전에 보여줄 게 있는데 원래 저희 집이 아파트가 여기가 인테리어가 진짜 예쁘거든요? 원래는 아파트가 기본으로 다 여기가 우드로 돼 있는 데인데 이런 벽이랑 이런 천장 이런 벽 복도 등 이런 게 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거예요. 예쁘죠? 이런 벽돌도 내 취향은 아니지만 아빠 취향. 엄청 고급스럽죠? 이런 약간 돌덩이 같은 스타일. 되게 고급스러운 스타일. 여기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렇게 오빠 방이 먼저 있는데 오빠 방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먼저 불을 켜면은 너무 더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집에 에어컨이 3대가 있는데도 아빠가 에어컨 절대 안 켜요. 진짜 그러다 어쨌든 이렇게 오빠 방 넣으면 여기에 오빠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오빠도 성범이처럼 그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를. 근데 성범이는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 근데 오빠는 얘를 좋아해요. 블랙팬서. 그래갖고 피규어들을 좀 사는데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더라고요. 오빠는 이런 걸 좋아해요. 오빠가 이거랑 오빠도 성범이랑 똑같아. 차를 엄청 좋아해요. 이건 뭔 차지? 그냥 경주용 차인가 얘는? 쉘비? 머스탱 쉘비. 그리고 그냥 되게 이런 것도 좋아해. 되게 이상해 좀. 이런 거 없지. 아무튼 이렇게 모아놓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쪽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빠 방이 이렇게 있고 오빠 방은 굉장히 평범한데 처음에 제가 방 꾸며줄 때 오빠한테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왜냐면 저희가 방을 꾸밀 때 오빠가 방을 가져본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꾸며주겠다고 어떤 식으로 무슨 색으로 꾸미고 싶냐 물어보니까 그냥 블랙이랑 그레이로 꾸미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이 이불이 아니라 그냥 딱 침대가 그냥 이 체크 패턴이었거든요. 침대가 침대 이거에다가 이걸로 포인트를 넣어서 꾸며줬었는데 지금 여름이어서 이걸로 바꿨고 엄청 예뻤는데 어쨌든 그레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일하시네요. 원래 여기서 조명 나오는데 아무튼 이 침대가 엄청 예뻐요. 오빠 침대는 제가 가구 그 사천 가구 단지에서 90만원인가? 80만원 주고 산 건데 이왕 처음 사는 침대 좀 좋은 걸로 사줘야지 해가지고 이걸로 사줬고 오빠가 딱 원하던 색 구성이어서 이걸로 그냥 사줬어요. 그리고 커튼은 그냥
진짜 그냥 싸구려. 그냥 싸구려 쿠팡에서 산 커튼이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좀 좋은 걸로 바꾸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침대 세트인데 이게 패턴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 샀는지 모르겠다. 얘도 쿠팡에 그냥 테크 침구 세트 이렇게 검색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산 것 같고. 그리고 이거가 저희 집이 매트리스를 다 맞췄어요. 왜냐면 한 번도 침대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매트리스 다 맞췄는데 한번 앉아보실래요? 여기 앉아보세요. 엄청 푹신하죠? 어때요? 엄청 푹신하죠? 근데 이게 매트리스가 에이스 침대인가? 매트리스 시몬스 아니야? 아 시몬스 시몬스. 아무튼 매트리스는 시몬스 침대에서 오빠 거랑 제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싼 걸로 샀는데도 엄청 편해요. 제가 자취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잠잘 때는 잠깐 자더라도 진짜 편한 침대에 자야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거를 좋은 걸 해주고 싶어 갖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오빠가 방에 책상이 없어서 여기를 찍어주실래요? 날 보지 말고 찍어. 오빠가 책상이 그동안 없었어가지고 오빠도 책상을 하나 놔주고 싶어서 그냥 오빠 혼자 쓸 수 있는 책상을 하나 놔줬는데, 이거는 두닷 거예요. 두닷에서 샀고, 가격은 제가 같이 정보를 띄워주면서 가격을 밑에다 같이 적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테이블도 이 테이블을 샀거든요? 화이트로. 근데 이 테이블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엄청 가벼워요, 이게. 이게 뭐냐면 나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소재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게 이뻐요. 그냥 소재가 이뻐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조명이 포인트인데, 이거는 뭔가 오빠가 너무 방이 좀 무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아무 조명이나 두면은 아저씨 분위기 날 것 같아서 오빠가 너무 안 꾸미니까 조명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걸 했는데, 얘도 제가 정보를 열심히 찾아서 여기 띄워놓을게요. 이게 지금 구매 정보가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빠 방에서 가장 포인트로 주는 게 이 의자예요. 어때요? 오빠 왜 이렇게 더럽게 써? 이게 비싼 건데. 이거는 플랫포인트 제품이거든요. 침대랑 매트리스 다음으로 비싼 의자인데, 이 색깔이 되게 오묘한 그레이 컬러예요. 예쁘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소재가 되게 달라요. 다른 소재들은 되게 좀 거슬거슬한 소재여서 얼룩이 생기면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얼룩이 생겨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좀 광택나는 그런 소재. 보통은 이렇게 깔맞춤이잖아요. 그래서 좀 촌스럽고 되게 산티나는데, 얘는 다리가 블랙이고 그리고 이 상판이 그레이여가지고 진짜 유니크해요. 이쁘죠? 진짜. 나 이쁘지만 몸 몇 번 하는 거지? 아무튼 여기 제일 포인트.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의자. 참 예쁘죠? 뭔가 카페에 있을 것 같은 의자예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제 방이 제일 작아요. 제가 보통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길 잘 안 와서 제일 작은 방을 제 방으로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옷장도 이렇게 행거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짐, 그냥 진짜 잠옷만 있고 짐만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달력으로 한쪽만 이렇게 꾸며놓고. 근데 이게 되게 이뻐요. 레서 타입. 예쁘지요?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이거는 가제로신님한테 구매했던 에코백인데, 이게 되게 그 유니크하고 인테리어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서 걸어놓은 거거든요. 좀 빈티지한 색감을 좋아해가지고. 제 방은 야경이 참 예뻐요. 보이나요?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서울에 비해 너무 좀 별 게 없지. 일단 침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침대는 제가 내 침대 수납 침대였네? 뭐지 이거? 응? 나 이거 뭐지? 무서운데? 응? 내가 이걸 넣어놨었어? 제가 이거를 침대를 살 때 제 방에 수납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수납을 하려고 수납 침대를 샀었어요. 어쨌든 이 침대는 딜라이트 침대거든요? 딜라이트 나무 수납 침대인데 슈퍼 싱글 사이즈고, 가격은 아마 12만원 정도? 색깔이 진짜 이쁘죠? 색깔이 진짜 좀 촌스럽지 않은 원목 컬러여서 안 질려요, 되게 오래.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침구는
아이르 건데 제가 아이르 침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서울 집에 있는 침구도 아이르 것만 쓰는데 솜은 그대로 쓰고 이제 겉에 것만 계속 바꿔서 쓰는데 어쨌든 이건 이거고 패드가 있는 거를 하거나 침대 옆에서는 무조건 수납이 이렇게 되는 거를 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자기 전에 쬐끄맣고 침대가 낮으니까 그냥 이 높이에 맞춰가지고 낮은 의자를 놨거든요. 체어팩토리 거고 얘는 가격이 62,000원. 얘는 트레이거든요. 그냥 올려놓기가 뭐 해가지고 사서 그냥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그냥 올려놨는데 예쁜 것 같아요. 얘는 히츠키코브 건데 얘도 오늘의 집에서 그냥 담아가지고 샀어요. 얘는 13,000원이고 얘도 큰 딸 거고 저는 사실 블랙 체리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일랑일랑 향을 엄청 좋아해요. 제 원픽 향. 그리고 이 밑에 깐 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뭐지? 컵 받침. 색깔도 되게 잘 맞고 사이즈도 잘 맞고 그냥 놓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좀 레이어드해서 놓는 게 덜 허전하고 예뻐가지고 요거는 그냥 꽃병인데 그냥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내리다가 약간 제가 수집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범이한테 좀 많이 혼나요. 얘도 그냥 오늘의 집에서 꽃병 예뻐가지고 다 담아놓고 아 어디다가 놓지? 했다가 그냥 여기가 허전해가지고 여기다 딱 놨더니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너무 원목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화이트 있으니까 이쁘죠? 이거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얘는 아마 브리츠 거일 거예요. 브리츠 거. 제가 브리츠 스피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가 가성비도 되게 좋고 예쁩니다. 그리고 제 방의 핵심인 테이블과 의자. 제가 이 공간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집에 보통 있을 때 제가 이 공간에서 항상 노트북을 하거나 혼자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한창 이사를 제가 1월, 2월쯤이었는데 근데 이제 겨울에 여기서 작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강릉에 오기만 하면. 근데 이것도 플랫포인트 건데 플랫포인트 기어 라운드 테이블. 사이즈는 900짜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은 막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 그레이에 가까운 대비 되게 낮은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안 질리고 인테리어 하거나 좀 뭔가 이것저것 올려놓기 되게 깔끔하고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 의자도 진짜 예쁜 게 뭐냐면 아까 오빠 방에 있는 거는 되게 유광 느낌의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예쁜 게 약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좀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예쁘죠? 디어 패브릭 체어. 이거는 그린 컬러고 제가 일부러 이 다리랑 테이블 다리랑 월넛으로 이 두 개 다리를 깔맞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 전체적인 분위기를 월넛으로 좀 깔맞춤을 했어요. 카메라만 여린하시네. 노랑이랑 그린이랑 좀 이런 월넛이랑 같이 들어가면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잘 살아가지고 뭔가 제 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그동안 가구들 찾아보면서 심플한 의자 이쁜 건 되게 많았는데 패브릭 의자는 찾아보면 진짜 이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 의자가 진짜 예뻐요. 다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뭔가 심플한데 포인트 되면서 유니크하면서 빈티지하면서 그런 의자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의자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조명도 제가 아마 이거는 쿠팡으로 샀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보를 찾아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조화 검색해서 그냥 유칼립투스 그냥 구매한 거고 강릉 그 베프들이 저희 집들이 선물로 같이 사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 힘든 향이란 말이에요. 제가 딸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딸기 캔디 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맡고 있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딸기 좋아하는 거 알고 이거 집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거고 여기 트레이에는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두는 거 이렇게 해주고 끝! 거실은 아빠 공간이니까 아빠가 소개해줘. 어떻게 소개했니? 일단 거실을 소개해드릴게요. 거실은 제가 아빠한테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완전 제 취향으로만 꾸몄는데 아빠가 자꾸 좀 야금야금 자꾸 바꿔놓더라고요. 일단 거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 테이블이랑 의자. 르마블 테이블이거든요. 르마블 테이블이랑 르마블 의자. 원래는 제가 완전 대리석이랑 완전 고급스러운 의자를 세트로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집 자체가 약간 원목 느낌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의자를 너무 고급스러운 걸 하게 되면은 너무 좀 붕 뜰 것 같아가지고 가벼운 느낌의 대리석 테이블이랑 패브릭 체어랑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괜찮죠?
상판을 제가 오로라 크림으로 선택했는데 원래는 좀 화이트로 갈까 하다가 저희 집 느낌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누런빛 도는 걸로 하고 의자도 베이지빛? 베이지빛 패브릭 체어하고 이 테이블 밑에 체어도 로즈골드로 해가지고 매치를 같이 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 음식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 테이블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이블. 나빠 이 테이블 이쁘지? 자세히 이쁘네? 아무튼 이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저 안마 의자. 사실 저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아니고 돈을 제일 많이 쓴 사실 이사를 할 때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쓰는데 이게 아빠가 사실 그거 아빠 핀데 뭐라고? 아니 뭐라고? 그게 아빠 핀데 아빠가 원했잖아 그지? 응. 근데 여기는 사실 내가 제일 아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지? 나도 더 있는데. 어디야? 식탁. 이건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인데 솔직히 제가 혼자 살았었다면 절대로 저는 절대 꿈도 안 꿨을 안마의자인데 아빠가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없고 평소에 좀 많이 막 뭐 안마를 받으러 갈 일도 없고 집에 혼자 계시고 하다 보니까 혼자 안 있는데 잘. 아, 좀 아빠 조용히 해. 어쨌든 시간도 많은데 그리고 네 이게 손이랑 발끝까지 다 마사지가 되는 안마 의자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아빠가 그때 바디 발가락 먼저 된다. 바디 프렌드에서 가서 직접 골라가지고 저걸로 직접 이게 발가락은 아니고 저걸로 직접 했어요. 발끝까지 안 되고 그러고 소파는 그냥 뭘 해야 될지 솔직히 몰라가지고 제가 소파를 잘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빠랑 같이 사천 가구단지 가가지고 앉아보고 제일 편한 거 그냥 테리 가죽이라고 하길래 좋아 보여서 근데 이게 되게 싸요. 엄청 푹신푹신하고 엄청 편하고 근데 이게 리클라이너거든요. 엄청 편해요. 눕혀지고 이렇게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영화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볼 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영화 안 본다니까. 여기 음료수 다 꽂아서 막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아빠 좀 조용히 해. 물 먹는 데 가다 그래서 말했어. 물 먹으면서 함께 TV 보고 할 수 있어요. 아빠 근데 이거 진짜 편하지? 응? 아빠 편하지 근데? 아, 아빠 좀 짜증나게 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 개편해. 아, 짜증나. 아, 개편해, 개편해. 짜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러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러그인데 이거 러그는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러그인데 러그가 되게 좋아요. 보통 러그 보면은 좀 막 퉁실퉁실하거나 아니면은 막 좀 라탄 러그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좀 극과 극.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좀 짜여 있는 듯한 러그여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러그예요. 아파트 같은 데는 이런 데 그냥 다니면 좀 발바닥 같은 데로 찍고 이러니까 아파트는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편하더라고요. 다닐 때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러그를 사계절 계속 바꿔주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게 있는 게 편한 것 같아가지고 색깔도 되게 이쁘고 고급스러워요. 근데 되게 좀 러그치고는 되게 비쌌는데 대신에 이거 계속 깔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풀인데 아레카 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레카 맞나? 근데 아빠가 다 죽여놨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물 좀 잘 주라 그랬는데 죽여놨잖아. 여기 또 물 준다고. 요즘 건조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준다고. 일주일에 두 번 주면 안 된다고. 한 번 줬구나. 어쨌든 얘 내가 좋아하는 띵띵. 저희 집이 TV를 아예 TV도 처음 산 거여가지고 가성비 좋은 TV를 샀어요. 스마트 TV 샀는데 TV도 요거는 프리즌 TV. 근데 엄청 좋아요. 65인치인데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도 다 돼요. 스마트 TV여가지고 다 되는데 화질도 엄청 좋고 다 되는데 진짜 가격이 그때 80만원 엄청 좋게 샀던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단점이 있으면은 이제 TV를 켤 때 리모컨 두 개로 켜야 돼요. 그것만 딱 하나만 단점. 그치? 그치. 그게 좀 불편하지. 여기는 이제 이거는 액자인데 제가 예뻐서 샀는데 그거 봐도 액자네.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나도 이거 그냥 예뻐서 조명도 내가 정보를 써내야겠다. 근데 이 조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안 켜요. 어쨌든 이 조명이랑 이 천장 조명이랑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좀 맞추려고 일부러 좀 이 동그라미가 있는 액자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구도를 이렇게 맞춘 거야. 이것도 르마블 테이블인데 이거는 르마블 티 테이블이에요. 원래는 소파 옆에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성범이가 아빠한테 그 LP를 추천을 해줬는데 아빠가 이제 원래 LP를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홍범이가 추천해주고 나서 아빠가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 뒤로 요거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밑에다가 스피커 두고 LP판 여기 꽂아두니까 딱 사이즈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여기는 뭐 그냥 이런 잡동산이 있고 여기는 그냥 주방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처음으로 산 냉장고. 양문형인데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밑에가 김치냉장고예요. 밑에 김치냉장고고 위에도 이렇게 물 뺄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냥 되게 가성비 좋았어요. LG랑 삼성 사기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좋고 그냥 이렇게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세탁실 이렇게 있어요. 아빠 왜? 방을 아빠가 소개해야지. 아빠가 꾸몄으니까. 꾸민 거 아닌데? 그냥 내가 같이 소개해줄게. 그냥 네가 해, 다. 아빠가 배치를 바꿔놨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아빠 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아빠가 방을 다 바꿔놨더라고. 여기 벽이 진짜 예뻐요. 이 벽을 이거 봐, 내가 이런 시계를 정말 싫어하는데 아빠가 이 시계 우리 갖고 와가지고 더충격이었던 거는 어느 날 빨간 색깔 전자시계를 갖다가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뭐라고 엄청 했는데 고모가 나한테 뭘 너무하다 그런 거 나한테. 그러더니 고모가 실물을 직접 보더니 아빠한테 오빠 빨간 시계는 좀 아니긴 하다 진짜 이래서 아빠가 그 빨간 시계 버리고 이거 갖고 온 거 같아. 그러고 이것도 내가 사주고 여기가 벽도 원래 기본 벽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원목으로 인테리어 다시 이렇게 한쪽 벽만 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전에 살던 분이 이렇게 하고 간 건데 마침 아빠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지? 다행이지. 원목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편백? 편백나무지. 편백? 편백나무. 그럼 아빠가 말하면 되는 잘하네. 아빠 잘하네. 아니 내가 보충 설명을 하잖아. 어쨌든 간에 아빠가 원목이 아니라 편백나무. 이거는 해바라기 그림인데 누가 봐도 그런,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어. 그 해바라기 그림이 돈 들어오는 그림이잖아. 뭔지 알아요? 그게 내가 의미가 있어. 해바라기 그림이 돈 들어오는 그림이라서. 근데 아빠는 돈이 없나?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 내가 주잖아. 아빠 이 집을 줬잖아. 어쨌든 내가 해바라기 그림이 돈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이제 내가 아빠한테 돈 많이 들어오라고 이 그림을 사준 거야. 진짜 아빠 왜 그러는데. 다른 그림들이 막 다 촌스러워가지고 이 그림을 사줬는데 여기 그림이 진짜 이쁘거든요. 이게 헤일리 힐스 그림인데 근데 여기 그림 이쁜 거 되게 많아요. 여기 액자 밖에 것도 헤일리 힐스 거고 아무튼 되게 이쁘고 여기 그냥 베란다고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가구단지에서 산 거고. 근데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귀여운 게 있어? 알파카가 있어. 아빠 안고 자는 거야? 응? 지기도 하고. 뭐야 그거? 편해. 근데 아빠 파란색 좋아해? 실내와도 파란색 다 파란색으로 맞췄어? 그렇지 않아. 침대는 원래 제가 옛날부터 자취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던 침대거든요? 뭐 기억하시죠? 성범 씨. 뭔지 아세요 이거? 내가 처음 자취 시작할 때부터 쓰던 침대인데 아빠가 이 침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너무 깨끗하게 썼고 그쵸? 2년 정도 됐는데 아빠가 여기랑 너무 어울리고 하니까 계속 쓰고 있고 침대도 크잖아요 이게. 많이 썼네 2년이면. 많이 썼지. 근데 아직은 버릴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빠가 쓰겠다고 해서 내가 굳이 바꿔주겠다 했는데 그지? 이건 성범이가 우리 아빠한테 어버이날 때 준 거. 야, 이 안에 혹시 뭐 넣은 거 없나? 이제 와서 찾는다고? 야, 혹시 뭐 소진지 얘기가 너무 없나? 아, 열어보지 않았는데. 이거 비누야. 어? 이거 비누야. 아, 이 안에 뭐 없나? 나 지금 열어보지 않았거든, 이거. 너 나가래, 뭐. 원래는 제가 조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조명을 침대 옆에 이걸 놔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옷걸이로 쓰고 있답니다. 이쪽은 그냥 아빠 드레스룸이랑 그리고 그냥 화장대. 아빠가 또 그루밍남이에요. 아빠가 가꾸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향수랑 뭐 이런 화장품 엄청 많아요 진짜. 이런데도 아빠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향수 떨어지면 향수랑 막 저 팩이랑 크림이랑 계속 달라 그러고 여기 블랑디바 크림도 있어. 편안한 자세로 엔딩하고 끝내. 아 나 아빠한테 줄 거 있는데? 나 줄 거 있다고? 응. 봉투? 뭔 봉투? 뭐 봉투는 뻔한 거 아니나? 무슨 봉투? 돈 봉투지 뭐. 돈 봉투가 어딨어? 뭐 줄 게 뭐 있겠니 나한테니. 이거를 찍게 된 계기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한 30분 더 찍으면 되겠다. 범아 미안해. 당연히 응응하지. 둘이 있어봐라 또 가봐라. 늦었다고 지랄지랄. 나 아무 말 안 했다 아빠한테. 나 진짜 아무 말 안 했지? 저 그러지 않아요. 씻는 것도 딩기적. 그냥 우리 늦었으니까 천천히 해. 그렇게 알고 있어. 응? 잘 나오나? 응. 언니 자연스럽게 해 그냥. 나 너무 못생겼어. 자연스럽게 해서. 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시군. 저 아빠가 60세. 만 59세. 만 59세신데 근데 굳이 저희가 솔직히 집을 이렇게 사고 영상을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냥 저희끼리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아빠가 막 솔직히 막 여기저기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러니까 아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좀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근데 이미 알고 있지만 아빠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그동안 좀 뭔가 이제 못 살았지 그치? 좀 중간이지 그렇지 중간도 아니고 못 살았지 그렇지 못 살고 막 남들 막 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럴 때 아무것도 막 못 사고 나 진짜 색연필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빠 만 원 훔쳤다가 진짜 엄청 혼났어 아빠한테 새처리로 혼났어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슬펐음 그때 색연필이 6,000원이었어 그때가 초등학생 때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못 살았었는데 뭔가 아빠 집도 없고 우리 집도 없이 살다가 솔직히 저야 뭐 자취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오빠도 자기 할 거 하고 살고 막 이랬었는데 아빠는 그동안 이제 우리 키우느라고 막 그동안 빚 갚고 막 이러면서 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었는데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 말 안 할래 하지마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휴지도 빨리 아빠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응? 아빠는 정말 성범이랑 성격이 똑같아 그래 아빠 그러고 어쨌든 나이가 있는데 뭐 같이 울어주자? 아니 아빠 개짜증나 성범 같아 고맙지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말 안 하고 당연히 고맙지 근데 자꾸 장난치냐고 장난치 진지한 거 있겠지 당연히 고맙지 그 안 고마운 사람 어디 있겠나 성범도 그리나? 난 안 그래 방금 그래놓고 안 그린다니까 성범이 사실 안 성범이지 아빠가 사실은 안기용이 아니라 박기용일 수도 있어 그냥 허둥지둥 살다가 안정적이게 되니까 그게 다행이지 그럼 대단한 거지 내가 이제 선물 줄게 봉투? 아니거든 봉투 제일 좋아하는 봉투 내가 이거 옛날부터 준비했다 봉투 이사하는 날부터? 근데 이거 근데 별 거 아닌데 이런 건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그거 아닌데? 야 다 돼야 되는데 아니 이거 비싼 게 아닌데? 근데 아빠가 실망하면 어떡함 근데 이사하고 원래 바로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5개월 동안 냅뒀어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거야 빨리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예쁘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응? 응 짜잔 티타늄 수저 대단하다 예쁘지? 근데 진짜 티타늄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동안 아 짜증나 말하니까 눈물 날 것 같아 에이 쓰기도 아깝다 응? 쓰기도 아까 일부러 그동안 아빠가 너무 그렇게 살아서 그냥 그건 도금이구나 근데 이쁘지? 이쁘네 원래 그냥 진짜 금으로 해주려 했거든? 근데 그럼 너무 진짜 장식될까봐 이거 수저로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장식해놔 이 뒤에 장식장에다가 예쁘지? 진짜 이쁘네 이렇게 펼쳐서 뒤에다가 해놔 이거 다 까가지고 이거 달아야 되겠다 여기? 아 여기가 좋겠다 거기다가 안 보이잖아 그 밑에 해놔 거기다가 내 얼굴 가리는데 이걸로